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14년부터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 천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면서 유례없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2차 대전 전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게 모순점이 상당히 많았던지라 훗날 2차 세계대전의 실마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차 세계대전이 동맹국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우선 어떻게 독일이 이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 독일이 미국 점령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아닌가?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프랑스와 독일은 빈사 상태였습니다. 하도 전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둘 다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먼저 항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도 함락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업력이 너무 좋아서 한쪽에 참전해버리면 균형의 추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제로 가야지 전쟁이 독일의 승리로 갈 것 같아요. 협상국들은 식민지를 대부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협상국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당시 베르사유 조약 때 동맹국들은 모든 식민지를 뱉어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상국들도 모든 식민지를 뱉어내야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독일이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조약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만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독일이라고 딱히 안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혹한 조약을 요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채 상한과도 연관이 깊은데 독일도 상당히 경제적 피해가 커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베르사유 조약의 버금가 하는 조약들을 협상국이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협상국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가 거의 지구의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뱉어내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국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고요. 국내의 불만도 커질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국들이 이 식민지를 유지할 수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시 식민지에서의 적자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을 텐데 식민지까지 유지하면 나라가 파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식민지를 뱉어내게 되면서 무수한 독립국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인도 같은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발생하겠죠. 아니면 뱉어낸 무수한 식민지를 그대로 독일이 점령한다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국들 중 왕실이 있던 나라들은 모두 왕실이 폐지가 될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왕실을 폐지했죠.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왕실을 폐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내에서는 급진적인 사상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과 프랑스로서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급진적인 사상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질 것 같아요. 실제 역사에서도 독일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에 프랑스에서는 공산주의가 팽배하게 퍼질 것 같고 영국에서는 파시즘이 좀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실제 역사와 비슷하게 파시즘이 퍼질 것 같네요. 일본은 협상국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편에 서서 참전을 했는데요. 독일이 1차 대전에 이겨버리면 일본이 얻을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칭다오와 독일의 오세아니아 식민지를 조금씩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걸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실패하게 되면 일본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군국주의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독일이 1차 대전에 승리하긴 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까지 점령할 능력은 없으므로 일본의 불만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만은 실제 역사 이탈리아처럼 파시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죠. 당시 일본은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1차 대전 때 피해를 안 입고 군수물자를 팔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칭다오 점령 실패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몰락과 맞물리면서 군국주의가 크게 대두되고 이는 훗날 큰 전쟁의 실마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협상국들처럼 식민지를 뱉어내야 한다던가 왕실을 폐지한다는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독일이 일본을 못 때리니까 거기까지 요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칭다오를 점령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오사운동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이 일본의 강압적인 칭다오 지배와 21개조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창설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시아 내의 사회주의 전파가 좀 늦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레닌의 적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소련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이 만약에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러시아 내전에도 분명히 개입할 것입니다. 아마 공산주의가 커지는 것을 우려를 해서 레닌의 뒤통수를 치고 백군을 돕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 내전은 백군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러시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각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를 든든한 군으로 둠에 따라서 전선 상황을 서유럽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전통적으로 독일은 러시아의 자원을,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력을 원해왔던 관계가 깊어서 그 후 독일과 러시아는 계속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커지지 않다 보니까 공산주의로 생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반도 분단이라던가 중국의 공산화라던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싹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련이 없으니까.
독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일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내전에도 개입한 데 성공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토막을 보게 됩니다. 일단 레닌이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레닌이 독일의 사주를 받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 동유럽 전체를 독일이 줘버려요. 핀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걸 다 줘버리는데 아마 독일은 유럽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꺾음에 따라서 세계 1위의 국가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군 1위도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독일의 기술력과 과학력을 봤을 때 더욱더 진보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얘는 그냥 백수가 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력과 공업력이 강력했던 나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때 팔아먹은 군수품 덕분에 상당한 이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대공황이 터지기 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독일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해도 대공황은 반드시 터질 겁니다. 어차피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발생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죠. 대공황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경제적으로 힘들면 극단적인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나오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나오고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 극단 세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전쟁 패전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1차 대전 패전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독일, 러시아의 동러 세력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구협상국 세력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마 여기에 저울질하다가 일본이 미국 때리면서 참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은 독일, 미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아니, 구협상국 세력의 트롤러가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다만 그 이후의 역사는 아마 독일, 미국, 러시아의 냉전 관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정말 다극적인 세계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는 너무나 바뀌는 게 많으므로 제가 감히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이겼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로 독일이 이겼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